네, 이양용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OECD에서 지난주에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전망 추정치를 발표했거든요. 예.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 뭐 이런 얘기들도 지난주에 뉴스 많이 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으로 숫자 좀 설명해주세요. 네, 바로 그 얘기에 대한 원본을 갖고 제가 설명해드리겠는데 이게 바로 원문이 되겠습니다. 예. OECD에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고요. 따끈따끈한 거죠. 2018년 9월 20일 발표한 그 원문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뭐 여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8년 9월 중간 경제 전망에서 나온 것이 2018년 전망치를 기존의 3.0, 5월 달에 3.0에서 2.7%로 9월 달에 2.7% 좀 하향한 것이 일단 핵심이 되겠고요. 2019년 전망치도 3.0%에서 내년도에는 2.8% 내렸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관해서는 거의 뭐 유일한 얘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향 조정도 문제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네.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느냐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인트는 한국보다는 전 세계 가치 좀 말씀드릴 텐데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긴 했는데 이번에 경제 전망의 제목,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에 척 지나갔는데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써드리는 건데 제목 자체 이겁니다. 글로벌 성장을 억누르는 높은 high uncertainty waiting on 뭐 글로벌 그로스였고 예. 바로 이것이 제목이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 경제 시장의 경제 성장에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이 제목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뭐 좀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피킹이란 말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고 동조화. 그러니까 동조라는 건 여기 뭐냐면 리만 사태 이후 각국이 대부분 양적 완화하면서 전 세계 다 좋아. 특히 네. 2017년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PMI가 모두 50을 이상 가면서 정말 화랑이었는데 네. 그 동조화가 지금 깨지고 있다. 동조화가 네.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동조화가 줄어드는 건 이제 미국만 좋고 나머지 별로 안 좋죠. 그 얘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제목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데만 잘 나가고 신흥국은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림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것도 뭐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의 네. 수치 자체가 딱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를 제가 박스를 몇 개 쳐놨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위아래가 나오는데 위아래가 있고 위아래에서 진한 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이 좀 좋아지는 거고요. 빨간색이 안 좋아지는 건데 네. 빨간색도 진할수록 안 좋아진 나라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체, 바로 여기 나오는 거, 전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2019년은 조금씩 하향했습니다. 그렇지만 색깔 자체 아주 진하지는 않은데요. 예. 2019 G20만 보면 내년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선진국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쪽으로 좀 진하게 보여야 되고 아래 밑에 나오는 건 이제 한국이니까 넘어가겠고요. 실제로 보면 오른쪽, 여러분들 화면에서 오른쪽 보는 거 있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차이나 이런 쭉쭉쭉쭉 나오는 것들이 네. 쉽게 해서 이 나라들이 이머징 국가들인데요. 예. 이머징 국가들이 좀 진한 파란색, 진한 빨간색이 많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요. 그러니까 한국, 브라질, 멕시코,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쪽이 좀 성장률 전망치기 좀 하락폭이 확대되는 거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 잘 들으셔야 돼요. 일본, 중국, 러시아는 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인도는 올해 상당히 좀 핫하고요. 많이, 펀드들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인도는 올해는 아주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그렇지만 내년에 약간 또 떨어지게 나오고요. 사우디가 또 의외로 요즘 유가가 올라서 그런지요. 사우디가 올해와 내년 모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핫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이익도 마찬가지, 성장률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망 자체가 아니라 전망치의 방향성이 위냐 아니냐는 건데 지금 보이는 것이 위, 아래 아니면 중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세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봤었던 전체 뭐 그림, 네. 표들을 보자면 그래도 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가 훨씬 많긴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올해 내년에 봐서 기존 전망치보다 약간 낮아지는 건데 바로 이것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이걸 또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파란색 있죠. 예. 파란색은 이번에 나온 전망치. 왼쪽은 선진국, 오른쪽인 이머징 마켓이 되겠는데요. 예. 왼쪽도 보면 초록색이 꺾였잖아요. 그 위에 쪼끔쪼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머징 마켓은요. 이머징 마켓은
하락폭이 확 커집니다. 이머징 마켓은 2018년, 2019년도 계속 좋아질 거로 그림 위로 가다가 네. 지금 반대로 확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는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전망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그나마 버티고 이머징 마켓 꺾인다. 예. 일단 이 그림으로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출전 누구다?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국내 증권사, 은행, 한국은행도 아니고 OECD에서 산 거다.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각자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 보면 글쎄요. 올해 초부터 네. 베트남, 인도, 네. 인도네시아 막 이쪽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다 신흥국 쪽으로 간 경우들의 투자 전략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는 좀 비상이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이머지 전망치가 극혜히 꺾이면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많이 하라고 저도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 앞 그림은 좀 먼저 좀 보여줄 수 있으면요. 이머징 국가의 쏠림 현상은 늘 말씀드린 매우 위험하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각 국간의 연초부터 해서 환율 추이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확정 추이가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아르헨티나가 53%가 떨어졌고요. 환율이요. 터키는 41%나 떨어지고 대부분이 쭉 꺾이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의 어떤 금융자산의 시가총액이 100이라는 규모 자체가 선진국이라면 예. 예를 들어서 이머징 국가는 그거에 뭐 5분의 1, 뭐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 여러분들이 글로벌 분산 투자하실 때는 어찌되었건 선진국이 한 90, 이머징 마켓 10 정도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주식이 아니라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또 주된 요인 중에 하나기도 하고 IMF나 네. OECD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뭐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역시 맞는 얘기죠. 그게 결국 무역 전 세계의 어떤 무역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는 것 그리고 무역 둔화된 것이 실제로 보면 어떤 수출에 대한 수주 있죠. 예. 수주 자체가 슬로우해지는 건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왼쪽 처음에 왼쪽 빨간 선 나오는 거가 예. 전체적인 어떤 무역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초, 뭐 작년, 재작년 하더라도 2, 3%씩 성장하다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역성장하고 있다는 거 일단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오른쪽은 수주 상황, 익스포트의 수주 상황도 지금 급격히 악화되면서 그것도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감소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예. 어느 나라가 지금 핵심 문제가 돼갖고 지금 뭐 아주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이요. 예. 그 나라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일단 화면으로도 확인됐고 이것을 OECD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네. 정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 이런 선 그래프들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 위에 제목만 달라졌지 네. 다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10년 주기설 얘기도 다 버무려서 네. 금융위기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것만 봐도 속상할 텐데 네. 이번에는 올라가는 그림인데 올라가는 그림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겁니다. 선진국의 주가는 100% 이상 대부분이 올랐단 말이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난 2, 300%가 10년 동안에 올라갔는데 네. 오른쪽이 주가입니다. 주가. 오른쪽이 S&P, 나스닥, 유로스탁 그리고 니케이까지 선진국의 지역의 주가가 급등이 없는데 왼쪽은요.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정도 늘어났는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 이 주차 자체가 부채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 이게 바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일부에서 임원중 앞서 뭐 이태리 얘기도 잠시 전에 들으셨지만 네. 전체적인 국가 부채 규모가 국가 부채를 표현하건 그게 이제 공적 분야의 부채, public debt란 말을 영어로 쓰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선진국들의 현재 어떤 통화정책 기조나 네. 이런 정책 기조는 긴축 쪽으로 어쨌거나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언젠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서 슬로우해지는 건 물론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시대에서 반대가 우리 대차 대조표의 축소 시대잖아요. 네. 그게 벌써 미국과 유럽이 시작했고요. 아직 버티고 있는 주요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도 이렇게 계속 버틸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금리를 올릴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다음번에 그림이 재정 정책을 나타내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양적 완화, 그 위가 타이트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왼쪽 아래쪽으로 미국이나 마이너스라는 것은
양쪽 하나의 축소 시대에서 대체될 확대의 시대, 축소의 시대로 가는 거가 되니까 여전히 일본은 지금 계속 금리가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가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는 다른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뭐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보면 2019년 전망치 앞서 말씀드린 똑같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네. 이게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올해는 더 2.8인데 내년에 2.5%까지 하면서요. 내년도에 지금 전망치도 많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다음 기회 되면 한국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내년도 경제,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전 세계 경제 그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썩 좋진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뭐 한국을 떠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약간 경고의 목소리가 숫자로도 떨어지더라. 예. 숫자로 나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글로벌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표들을 봤을 때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글로벌 분산 투자가 절실하다. 물론 뭐 글로벌 분산 투자 필요 없다 그러면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하신다 하는데 일단 1이라도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예. 1이라도 동의하신다면 선진국 90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신흥국은 10 정도만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네. 늘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이 올인한다, 인도 올인한다, 중만 올인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선진국 중심을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 자꾸 종목을 얘기하시는데 종목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초보 투자가분들은요. 그래서 종목보다는 펀드나 ETF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거래하시는 증권사나 은행에 PB분들 잘 아실 도움을 주실 거로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나 ETF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딱 하나. 이걸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뭐 거래가 잘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을 단 한 주 살 수 있는 거. 그것도 한 8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주에 8만 원인데 이게 ETF인데요. 그게 바로 ACWI라는 ETF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주식입니다. 전 세계요. 이거 보면 All Country World Index입니다. ACWI가 All Country World Index가 되겠고요. 예. 딱 이거 하나 한 주 사시면 74.26달러거든요. 뭐 또 사상 최고 추인데 네.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도 포함해서 90%가 선진국, 10%가 지금 한국이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만 보면 한국은 한 1.8%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국 코스피와 MSCI의 최근 5년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어찌되었건 코스피 15% 올라왔을 동안에 제가 보여드렸던 HWR 지금 74달러인데요. 36.40% 올라갔거든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OECD 중앙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분산투자에 대한 다시 한번 중요성과 투자 아이디어 재정립시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